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김경환 책임연구원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연구소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과 해양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설립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고요.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발달을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그리고 해양청정에너지, 자유운항 선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선박 및 해양 분야의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화력발전이나 부유식 해상풍력, 그린수소와 같은 해양청정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해양에너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기, 열, 화학에너지 등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존재하고 조류나 해류의 흐름, 조석 간만의 차 등이 존재하며 이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고 발전기를 회전시키게 된다면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얻는 것이며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조력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를 통해 바닷물을 뚝에 가두어 두고 그 낙차를 통해서 수차를 회전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상의 발전 종류 이외에도 해양에너지에는 온도차 발전, 염도차 발전도 있습니다. 온도차 발전은 바다의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가 다름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액체, 즉 작동유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다의 그런 온도 차이로부터 작동유체의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염도차 발전은 염분차 발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있는 호수와 바다는 염도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삼투압이나 전기투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양에너지의 특징은 우선 그 무한한 자원량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바다에 존재하는지 쉬운 예를 들자면 해양에너지원 중에 파도 에너지의 부존량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바다는 육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다에는 파력발전, 조류발전, 조력발전, 그리고 온도차 발전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며 바다가 갖는 무한의 에너지로 연료가 필요 없는 청정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에는 그런 태풍과 같은 거친 환경이 존재하며 바다의 공기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해상의 발전 설비들은 육상보다 더욱 튼튼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초기 제작이나 그런 설치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바다로부터 육지까지 전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해저에 전력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전력 계통 연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한의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인류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해양에너지는 오래전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2050년까지 40기가와트의 해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00년대부터 FP7, Horizon 202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에너지를 장기간 개발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만 5,300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미국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워터파워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부터 해양에너지 연구개발비를 집중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최근 4년 내에만 6천억을 투자하면서 활발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현재 해양에너지의 기술 수준은 유럽이 가장 앞서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유럽 대비 95%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즈음부터 정부의 주도로
태양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08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유럽과 대비해서 55%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2020년에는 8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조력발전이 유럽에 대비하여 92.5%, 조류발전과 파력발전이 85%, 온도차 발전이 90%, 염도차 발전이 80.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수준은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에너지의 각 발전 종류별로 특징과 국내외 개발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력발전입니다. 파력발전 장치는 현재까지 개발된 형태가 천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발전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를 그 원리에 따라 크게 분류를 해보면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 파력발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물체형은 파도의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감쇄식, 점흡수식, 진동파 변환식, 압력차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동물체형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바다에서 시험되어 왔으며 현재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이 있습니다. 진동수주형은 그런 물 기둥을 진동시킨다라는 뜻으로 외부에서 오는 파도를 고정된 구조물 안에 가두고 이때 파도가 진동할 때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연안이나 그런 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발전 장치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가동물체형은 파도의 운동에너지라든지 위치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주는 강력한 하중을 발전장치나 구조물이 직접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진동수주형은 그 파도 에너지를 공기의 흐름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발전장치가 바닷물에 직접 닿지 않아서 유지보수를 하기가 용이하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 에너지를 공기의 흐름 에너지로 다시 한번 전환하기 때문에 가동물체형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파형 파력발전이 있습니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말 그대로 파도가 방파제 등으로 넘어오는 에너지를 가두고 하부에 수차를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아직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하여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파력발전 장치가 바다에서 시험되었지만 스페인에 있는 무트리크 파력발전소가 모든 파력발전 장치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운영하고 가장 많은 발전량을 달성한 파력발전 장치입니다. 무트리크 파력발전소는 시설 용량 300kW급의 발전소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3.0GWh의 전기를 생산해서 연간 250가구 정도의 전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으로 오랜 시간의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덴마크의 웨이브스타, 포르투갈의 펠라미스, 핀란드의 펭귄 등 여러 발전장치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런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상용화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파력발전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소규모의 등부표형 파력발전에서부터 500kW급의 용수시험 파력발전소, 30kW급의 방파제 연기형 파력발전, 부채배열식 파력발전 등이 개발되어 왔고요. 유럽의 기술 수준을 추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발전입니다. 조류발전은 조속간만의 차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재생에너지원들에 비해서 발전량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발전장치의 용량을 최소화해서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조류발전은 크게 터빈형의 형태와 기타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터빈형은 그 터빈의 회전축이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수평축 터빈, 수직축 터빈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두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 터빈이 직접 회전하면서 발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터빈의 블레이드의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통해서
이 블레이드를 진동시키면서 발전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바닷속에서 연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조류 발전은 대부분의 수평축 터빈 또는 수직축 터빈의 형태이고요. 수평축 터빈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메가트급의 상용 조류 발전 터빈들이 개발되었고 대규모의 발전 단지들이 개발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CMEC 애틀란티스 에너지가 개발한 1.5MW 터빈이 있고 이는 스코틀랜드 메이젠에서 6MW가 설치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51GW 아워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였습니다. 메이젠 프로젝트는 총 398MW 규모로 조류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사벨라는 대표적인 조류 터빈 개발 기업이고요. 1MW급 터빈을 개발해서 실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의 마갈레네스 리노블스가 부유식의 1.5MW급 조류발전 장치를 개발하여 실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2015년 20kW급의 소규모 조류발전 시스템이 개발된 바가 있고 2022년에도 100kW급의 조류발전 ESS 융복합 시스템도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1MW급의 대용량 조류 터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 지역은 대표적으로 울돌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지역에 시험 조류 발전소가 구축되어서 1MW급의 조류 터빈도 시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류 발전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지만 조류의 흐름 에너지가 아닌 그런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으로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만 등에 뚝을 쌓고 그 바닷물을 뚝 안에 가둔 다음에 이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 물을 바다로 보내면서 뚝에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조력발전은 1966년 프랑스 랑스에 구축된 240MW급의 조력발전소가 대표적입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나 중국, 캐나다 등에서 3메가나 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구축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254MW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는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의 발전, 조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입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나 인천만, 가로림만 등이 있고요. 각 위치별로 500MW에서 최대 1300MW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시설 용량이 1000MW 수준임을 고려할 때 조력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에 대규모의 뚝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차 발전입니다. 온도차 발전은 바다의 표면과 심해 해수의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 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표층의 온도는 23도 이상이고 심층은 3도 내지 4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에 따라 작동유체라고 불리는 특정 물질이 표층수에서는 기체로, 심층수에서는 액체로 변환하게 되며 이 유체가 순환하면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온도차 발전은 적도에 가까운 바다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좋은 적지가 되고요. 미국, 일본, 인도 등에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온도차 발전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효율이 2 내지 3%로 다른 재생에너지원 대비하여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해수의 온도 차이는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조석이나 파랑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20kW급 실증 플랜트와 200kW급 실증 플랜트를 개발한 바가 있으며 2020년대에 들어 1MW급의 온도차 발전 플랜트를 개발하고 바다에서 실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온도차 발전은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에너지의 종류와 개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바다를 이용하고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해외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탄소 중립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양에너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